2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.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공개했습니다. 이번 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는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. 또 학생이 교원의 생활 지도에 응하지 않고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